가끔씩 저 메이크업 하는 거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출근 준비하면서 좀 찍어보려고요. 지금 8시 36분이거든요. 30분 안에 후다닥 다 해야 돼요. 일단 저는 지금 선크림까지 발랐고요. 이거 립밤 발랐어요. 바비 브라운 좋아서 하얀 견해가 꼭 바르고 입술을 좀 촉촉하게 해준 다음에 나중에 립을 바르는 편이에요. 어떤 분이 이거 좋다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며칠 전에 올리브영 가서 샀는데 아유 목이야 샀는데 저도 좀 괜찮더라고요. 좀 너무 건조하지도 않고 너무 막 물광도 아니어서 여름에 쓰기 딱 좋을 듯한. 저는 21호를 구매했습니다. 어제 머리 잘랐는데 머리가 많이 했어요. 아빠 그 요즘에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 허쉬컷?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잘라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층을 되게 이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이쪽은 이 보여요? 되게 뭉탱이로 놔줬어요. 이거 보이죠? 여기는 그나마 좀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여기는 이렇게 뚝 떨어져 자꾸 잘못 자른 것 같죠? 아무튼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뭐 머리는 빨리 자라니까 고데기 하고 다니면 괜찮겠죠? 아까보다 좀 밝아졌죠? 그다음에 아이메이커. 요즘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팔레트예요. 색깔이 딱 제가 좋아하는 애들 막 모아놨더라고요. 요 아이로 할게요. 저는 약간 이렇게 항상 붉은 메이크업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저희 엄마는 맨날 눈에 붉은 거 좀 바르지 말라고 저한테 맨날 뭐라 해요. 눈 아픈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눈에는 약간 이런 주황기 또는 붉은 톤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이런 섀도우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진한 아이로 라인을 더 따줄게요. 밑에도 해줘야 돼요. 밑에는 한 이 정도까지만 해줘요. 저는 눈이 좀 더 깊어 보이게끔. 아까보단 눈이 좀 선명해졌죠? 그 다음에 요렇게 약간 요 펄감 있는 걸로 눈꼬리랑 여기 안에 얘랑 섞어서 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뷰티 유튜버들을 좀 많이 보긴 했는데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입술 좀 바를게요. 와, 너무 없어 보인다. 입술은 이거 페리페라 건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페리페라 잉크 마트 블러 틴트 입덕 위기래요. 페리페라가 진짜 저렴한데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잘 쓰거든요. 페리페라 그 뭐냐 마스카라도 좀 잘 쓰는 편이고 립도 정말 잘 쓰는 편이에요. 이거 발라놓고 나중에 한 번 더. 이게 좀 사람 같네. 이러는 에뛰드 하우스 거입니다. 에뛰드 하우스 거 이거 되게 저렴한데 잘 올라가요 되게.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완전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볼게요. 마스카라를 한 번만 하는 건 아니고 한 두 번, 세 번 해요. 그래야 뭐 속눈썹을 안 붙여도 속눈썹 붙인 것처럼 빼곡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마리기 전에 속눈썹 고데. 원래는 그 마스카라 다 쓴 거 잘라서 썼는데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제 면봉 한쪽 떼가지고 여기다가 하고 있어요. 저는 맨 처음에 화장 그러니까 어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준우씨 여기는 포인트 좀 하나 위로 한 번 더 그래서 문신을 할까 생각도 해봤는데 문신하면 제가 그리는 대로 안 나올까봐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문신은 별로 할 생각은 없어요. 이거는 그 더 페이스샵 팔레트인데 이것도 제가 진짜 잘 사용하거든요. 진짜 많이 썼죠. 요걸로 저는 눈썹 그려줘요. 요걸로 대충대충 그리는 듯 하지만 눈썹은 정말 인상을 좌우하기 때문에 좀 신경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엄마 여기 결을 조금 그려주는 편이거든요. 그냥 마스카라로 다르죠. 얼추 다 돼가요 이제. 아까 눈썹 그렸던 걸로 한 번만 더 눈 밑에 삼각존에 뒤트임? 뒤트임 효과? 얘도 또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눈에 좀 더 시원하게 보이는 효과를 내준대요. 좀 상콤상콤. 이 앞부분만은 별 차이가 없네. 잘 안 보이네요. 아, 키브라운입니다. 조금 큰 차이는 없죠? 입술 한 번 더 입술이 좀 많이 얇은 편이어서 주변이 좀 오버립으로 바릅니다. 이게 뭐냐고. 망했어 망했어. 머리하고 올게요. 코딩이 하는 게 좀 낫죠. 이제 아침마다 이거를 해야 돼요. 오늘 정말 별거 없는 저의 별거 없는 메이크업을 한번 해봤고요. 끝까지 보여드릴게요. 볼터 찍고 마스카라도 이렇게. 이게 그냥 저의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오늘의 렌즈는 렌즈미 로미오 브라운이에요. 제가 정말 즐겨 쓰는 렌즈 중 하나예요. 이것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를 제가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